그 숙제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. 뭐 이렇게 부탁할까 내가? 어? 서희 몇 학년? 4학년, 4학년이면 따라다니면서 챙겨줘야 됩니까? 아니죠. 오케이. 옆에서 하는 거다 봤죠? 그래서 얘는 fan. 써보세요. 됐죠? 맞았고요. 다음 접시는 dish. 써보세요. dish. 맞았고요. 그 다음에 팔꿈치는 elbow. 써보시고요. 오케이. 맞았고요. 그 다음에 코끼리는 elephant. 써보시고요. 오케이. 맞았고요. 엘리펀트 쓸줄 아는 여자네, 이제, 소희. elephant. 선생님이 억지로 막 숙제시키니까. 그렇게 쓰기 연습을 좀 하라고 집에서 다 여섯 번째 쓰니까 팬이나 도구 같은 거 귀찮잖아. 소희가 알아서 어려운 거 뭐 엘보나 엘러펀트 이런 거만 몇 번 써보면 되잖아. 그래 안 그래? 그 다음에 불은? fire. fire 아니야. fire야. fire 써보세요. 오케이, 그 다음에 fork 써볼까요? fork 맞았고요. 그 다음에 물고기 fish 아까 많이 써보시고요. 맞았고요. 그 다음에 개 도구 안 써도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문은 door 한번 써볼까요? 오케이, 맞았고요. 그 다음에 알은 egg 맞았고요. 그 다음에 아빠는 안 써도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여덟 에잇 써볼까요? 오케이. 겨우 맞았고요. 자, 이걸 통해서 에잇을 통해서 GH가 소리가 안 날 수도 있다는 걸 저희가 알아뒀으면 좋겠어. 됐습니까? 에잇. GH는 F 소리나 아니면 I 소리가 안 나거나 둘 중에 하나야. GH는 F하고 똑같은 F 소리가 나는지 아니면 F 소리 자체가 힘이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소리가 아예 안 나거나 여기선 소리가 안 났습니다. 8. 오케이. 여기까지. 고맙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녀석 다 다음번에 지금 네 번째야. 다음번에도 숙제 안 해오면 그럼 이제 학원에서 하고 가는 거야. 숙제할 거. 네. 고맙습니다. 네.